무엇이 먼저인가라는 질문과 유사합니다. 그 무엇이 먼저인가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뭐 오랫동안 계속해서 논쟁을 키기도 하고, 양편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분명한 근거들을 제시해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인지 저것이 먼저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도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쟁론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둘은 회당장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만난 한 병든 여인을 치유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고, 또 등이 굽어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이 여인이 안식일에 예배하러 이 회당에 그냥 와서 예배하러 들렀다가 예수님이 그녀를 발견하고 자신에게 다가오셔서 부르셔서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회당장은 그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분개하고, 일할 수 없는 안식일에 치유한 것이 또한 여러 가지 문제의 그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노하고 있는 회당장은 나쁜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것을 고쳐주신 좋은 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회당장이 예수님의 화를 내면서 비난하기 너무 성급하게 회당장을 나쁜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오히려 회당장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근거하여서 그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이야기하고 공격한 것에 불과합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0절, 신명기 5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 내용입니다. 그럼 신명기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쪽입니다.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구약성경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이렇게 십계명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공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의 불평과 불만은 안식일의 그 토라의 규정,
늘 신실하게 읽고 해석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회당장의 분냄과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회당장 일행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 16절에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한되어 있지만 합법적으로 허용된 그 노동에 관한 규정들, 그것들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내용들인데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치유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근거를 내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회당장은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고통받고 있던 한 여인의 치유를 두고 어떻게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들의 생활을 소재로 삼은 TV 드라마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의사가 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기에 늘 그런 드라마들을 즐겨 보았었습니다. 이런 드라마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응급환자들이 막 들어왔을 때 의사들끼리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막 이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의사 선생님들을 폄하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드라마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응급환자가 막 들어오면은 보호자를 빨리 파악해서 이 수술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그런 병원장의 모습들도 가끔 TV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서로 원칙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고칠 수 없다라는 원칙을 내세웁니다. 또 병원장은 자신의 원칙을 내세웁니다. 우리가 의료를 서비스하는 서비스 업종으로서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회수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익들, 이런 손익 분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서로가 서로의 원칙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원칙들, 또 남이 정해놓은 원칙들, 그 사람이 정한 원칙은 맞는 원칙, 내가 정한 원칙도 맞는 원칙, 늘 이것들이 대립하고 갈등하여서 무언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더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원칙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 그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병원 드라마를 보면서 늘 느끼는 감정입니다.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병든 여인을 고쳐주셔서 회당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비난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또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쳐준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폐 중에서 5만원짜리 권이 제일 큽니다. 미국은 100불짜리, 그러니까 100달러짜리가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100불짜리를 원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누구에든지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 한 10만원 정도 되니까 큰 돈이죠. 누구든지 다 손을 들겠죠. 그 100불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돈을 들고 있던 사람이 그 돈을 구기고 빵바닥에 던져서 짓밟고 그래서 여러 가지 흙이 묻어있는 모양으로 100불짜리 지폐를 들어서 이 지폐를 가질 사람들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손 안 듭니까? 들죠. 그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의 딸이란 이야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딸이 여러 가지 세상에서 짓밟히고
흙이 묻고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 원래의 백불짜리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여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딸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고쳐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등장하는 그 여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한 인간으로서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떤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병에 걸려있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또한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주고 계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병을 고치어주고 계십니다. 빳빳한 100달러짜리 지폐와 구겨져 흙이 묻어있는 100달러짜리 지폐가 똑같이 100달러의 효과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고통 중에 눌려있는 자들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인 이 18년 동안 등이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이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맨 앞자리 제일 가운데 앉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마 제일 뒤에 저기 막 보이지 않는데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여서 보이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리에 아마 앉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 앞자리에 앉는 분들이 막 이렇게 막 뭘 내보이려고 앉는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되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면 저 구석에 앉아 있는 그 등이 이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무도 안 앉아 있는 저기 구석에 앉아 있는 저 여인을 예수님은 눈여겨 보셨습니다. 이 앞자리에 앉아 있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 이 앞자리에는 누가 앉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앉았을 테고 좀 부자들 또 세상적으로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딱 이러고 앉아서 계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데 예수님은 저기 구석에 앉아 있는 저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시기만 한 게 아닙니다. 설교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기만 한 게 아니고 그 회당에서 말씀하시면서 보니까 너무 딱한 모습입니다. 아마 외모적으로도 그렇게 출중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행색도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뭐죠? 등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러니 쫙 구석에서 구부정하게 누워있는 그 여인을 저는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발견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딸이기 때문에 치료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고통 중에 또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으며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외모 지상주의기에 또한 대개는 내면보다는 외모를 중시하기에 거기에 집중하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차린 사람을 눈여겨보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권력이나 상황들이나 그 부유함을 따라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 구석에 앉아있는
18년 동안 등이 구부러져 있는 고통 중에 있는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그 여인을 위해서 찾아가셔서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목하신 사람은 가운데 앉아 있는 부자들도 또한 상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바리새인도 회당장도 아니었고 한쪽 구석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한 여인에게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육체적 고통과 사회적 멸시를 무릅쓰고 살아온 이 여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여인에게 고통받는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부르시고 직접 안수하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과연 누구에게 나타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로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오늘도 손을 내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고통들, 내 마음의 고난들, 내 마음의 가난함들, 저 구석에서 숨기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서는 먼저 아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모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그런 아픔을 같이 떠안아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치유받은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 다음 주에 이제 회당장에서 다시 이런 예배가 열렸겠죠? 그 여인은 또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늘 무슨 마음으로 예배 드렸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으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이 회복되어진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나였습니다. 나.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나. 14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하였습니다. 회당장이 분낸 것은 안식일에 병 고침으로 통해서 일을 하였다라고,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라는 것 때문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왜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는 이런 말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을까? 왜 소와 나귀, 그러니까 짐승들을 왜 먹였느냐? 짐승들은 먹이면서 사람을 왜 못 고쳐주느냐? 왜 여기에 대한 예화를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가축을 잘 돌봐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고 그것을 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일반적으로 노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라면 가축의 등에 짐을 부리지 않는 조건으로 마구에서 풀어서 물을 먹일 수 있으며 또한 물을 길어다가 바가지를 들고 가축에게 먹이는 것은 안 되는데 물을 구유에 부어주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축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떠서 갖다 주는 건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내가 물을 떠서 마구에다가 부어놓으면 가축이 가서 먹는 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축을 돌보는데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사람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 혹독한 비난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과 가축 중에 어떤 것이 더 소중합니까?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인간이며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가장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사람, 나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또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일에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일에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일에 늘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안식을 거룩히 지키고 여러 가지로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가 보다 안식일이 왜 있는가에 더 관심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18년 동안 병에 시달리던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또한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형식과 내용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물체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 물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형식은 그 내용을 잘 보존하고 존재하는 그릇 같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보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사람이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 구석에서 오늘도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손을 내미셔서 고쳐주셨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에게 소중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님을 본받겠다고 모인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가장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 주위를 둘러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를 둘러보라고, 우리의 가정을 둘러보라고, 나의 손이 필요한 곳에, 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율법들 때문에,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들 때문에,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기대치들 때문에 저 구석에서 오늘도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구석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오늘도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귀중한 존재라고 와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집에서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면 늘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목사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요즘 집에서 정해놓은 여러 가지 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10시간 읽으면 열심히 읽는 겁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읍시다. 그게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저희 가정에 정한 기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의 머리에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항상 도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면 기도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럼 새벽 기도 나오는 건 기도 많이 하는 건가요? 어렵죠.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게. 여러분들이 정하는 기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도 저 구석에서 고개 들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생각이 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마음을 잘 담아 놓으셨다가 한 주일 동안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겠습니다. 제가 누굽니다라고 정해놓으면 그 사람이 저기 구석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시는 소외된 그 다음에 내 손이 필요한 이웃을 분명히 확실히 마음에 심어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여력이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한번 열어보는 것은 어떠할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깊이 있게 깨달은 것들을 한 주간 잘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 다음에 그 얼굴,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주간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며 격려하시며 사랑해 주심이 어떨지, 우리가 그리고 다시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실천했노라고 함께 기뻐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